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옥중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건을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지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다섯 번째 표 대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신 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틈을 타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에 나섰지만 완패한 겁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대표이사 해임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롯데그룹의 비상경영대책위원장인 황갑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해 신 회장이 서신을 전달하고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주총에서 황 부회장이 서신 전달과 함께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고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 제안 의안과 주주 제안 의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선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 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양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현재 신 회장은 법정 구속으로 대표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이사직과 부회장 직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롯데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수 공백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룹의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